뒷전이다, 너희는 뒷전이다 이런 얘기를 또 들었고, 연습실을 남자 연습생분들이 써야 하면 저희가 비켜줘야 하고 숙여나는 신세로 이렇게 다녔었고, 밥 같은 것도 아예 주시지도 않고. 저는 3개월 정도 있다가 제가 딱 나가야겠다고 다짐한 말이 있거든요. 숙소를 들어가고 싶으면 돈을 내라고 부모님께 그렇게 말씀하셨더라고요. 꿈을 키워준다 하고 장난치시는 걸 보면 할 말이 없습니다, 저는. 뭐예요? 앉으세요. 뭔데요? 너를 봤을 때 너는 춤으로 좀 이런 걸 살릴 수 있을 것 같아가지고 조금 기획을 해봤는데, 내가 너를 처음 봤을 때, 너 처음 데리고 갔을 때도 내가 오디션 보러 갔었잖아. 네, 그치? 맞아요. K-POP 준비해 왔었잖아, 맞지? 맞아요. 그치? 근데 이제 내가 그거 보고 코레오 준비한 거 있는 거. 그래서 이제 너가 코레오를 했었잖아. 그때 너가 그거 짰던 거야? 네, 제가 창작했던 거? 네. 그러니까 그거 보고 봤는데 생각보다 좀 타이트하게 좀 빡센 거를 하더라고. 맞아요. 맞아요. 이제 너를 내세울 수 있는 뭔가 영상 하나 찍으면 좋지 않을까? 각오가 돼 있어? 아, 저는 자신 있어. 딱 얘기 각오 안 돼 있으면 전 각오 돼 있어. 안 돼요. 어떤 걸 좋아해? 춤에 대해서. 춤에도 여러 가지가 있잖아, 되게. 저는 살짝 힙합을 되게 좋아했었는데 그 샛별이가 팝 추는 거 보고 되게 따라하고 싶어. 팝핑 추는 거? 다른 애들은 봤을 때 그래도 어느 정도 합의가 있어. 뭔가 약간 여자 아이돌? 이지만 그래도 힙할 때는 약간 그 합의점을 찾아서 맞아요. 있는데 너는 완전 봤을 때 내가 옛날에 20대 초반에 막 댄스팀 할 때 그 느낌, 그 감성 그대로 입고 있단 말이지. 걸그룹 하면 여성스러운, 걸리시한 걸 되게 선호하는 걸로 알고 있어서 오디션 같은 거 준비할 때도 살짝 걸리시, 여성스러운 그런 쪽을 많이 준비했었는데, 원래 입던 스트릿 패션 이런 거, 올드스쿨 같은 걸 입다가 보니까 이제 힙합 쪽으로 완전 파고들어서 몸에 맞는 듯한 장르를 찾게 된 것 같아요. 불을 끄고 이어폰을 꽂고 소리를 제일 크게 틀어서 그냥 이렇게 춤을 춰요. 그냥 프리스타일, 정해지지 않는 그냥 저만의 춤을 추는데, 그게 본능적으로 살짝 힙합스러운 제스처나 뭐 이런 게 나오더라고요. 진짜 진정성이 느껴진다, 이런 거를 더 느낄 수 있게 더 열심히 해야 될 것 같아. 열과 성의를 다했었잖아. 너가 잘해줘야 돼. 저도 열심히 해야죠. 그러니까 우리 이거를 둘이서 같이 할 텐데 한번 잘 만들어가지고. 아유. 잘 부탁드립니다. 네, 좋습니다. 로라 씨, 잘 부탁드립니다. 오케이, 파이팅. 파이팅. 예스. 예스. 아, 근데 여기까지 하고 뒤에 말 한번 하자. 네. 세븐 엘라도 가고 수업 좀 하고 나가지고. 엔젤이네. 이게 뭐예요? 힘들긴 한데 오늘 진도를 끝까지 나가서 좀 뿌듯한 면도 있고 좋습니다. 안에서 연습 끝나고 네. 또 다른 안무를 하네요. 네? 또 다른 안무를 바로 하네요. 아, 네. 연습 많이 해야 어떻게 들은 만큼 할 게 너무 많아서 따라가야 되기 때문에 쉬는 시간에도 저는 연습합니다. 제가 핵심 멤버로 마지막으로 합류했기 때문에 더 뒤처지지 않게, 피해가지 않게 열심히 하고 있어요. 다쳤나요? 네, 멍이 들었어요. 제가 양쪽에 다 들었어요. 오, 좀 실망이 났네. 영광의 상처. 저희가 데뷔가 얼마 안 남았는데 리더 언니를 위해서 제일 고생 많았으니까 신발 커스텀에서 특별한 선물을 주려고 합니다. 오! 오! 오!
언니 이런 동생들이 없어요. 저희밖에 없죠. 감동 받았으면 좋겠다. 맞아. 언니는 거의 한 80% 올 것 같은데. 내 예상치 뛰어온다. 진짜로. 너 커스텀 해본 적 있어? 나는 커스텀해서 선물하는 것도 좋아하고 살짝 특별한 걸 좋아하기 때문에 커스텀 많이 해봤지. 나 처음 해봐. 진짜? 응. 오, 빨리 하고 싶다. 근데 진짜 너 신발 보면 진짜 엄청 다양해. 아 맞아. 살짝 그냥 남들이랑 남들이 많이 신는 신발 말고 진짜 그냥 별로 안 이쁘다라도 살짝 특이한 걸 좋아하는 것 같아. 오. 근데 로라가 신발이 짱 많아요. 아. 와 신발 짱이 로라 아. 신발로 거의 꽉 차는 것 같아. 다시 다 못 가져왔어요 저. 심지어 그게 다가 아니에요. 맞아. 진짜. 신발 몇 개 가지고 있어요? 저 지금 숙소에만 열 켤레는 되는데 신발을 한 가지로 이렇게 돌려 신는 거 별로 안 좋아해가지고 맨날 다양하게 신습니다. 엘라 언니 선물하려다가 너 신발 또 사는 거 아니야? 아, 사야 될 것 같기도 하고. 이름을 써줄까? 뭐라고 쓸 건가요? 저희 이렇게 이끌어줘서 고맙다고 수고 많다고 말하려고요. 로라는 픽시를 완성시켜준 되게 소중하고도 고마운 친구라고 얘기하고 싶어요. 네. 멤버였어. 아요 언니. 어? 일로 와봐요. 뭐야? 줄 게 있어요. 뭐야? 잠깐 뭐야? 야 뭐야 이거 왜 나한테 줘? 언니 거 만들었어요 사실. 언니 거 만들었어요 저희가. 아 진짜로? 지금 바로 뜯어봐요. 빨리 뜯어봐요. 나 오늘 녹음이야 얼마 안 돼. 잠깐만. 봐봐 언니 100% 온다 했다 내가. 아 내가 80% 온다. 갑자기 선물이 나니 놀랬죠? 저희 픽시를 위해 리더로서 이끌어주고 엄마처럼 이끌어주셔서 고맙다는 마음을 전하고 싶어서 저희가 직접 커스텀한 신발을 준비했어요. 저희가 커스텀한 신발 신고 언니가 힘냈으면 좋겠어요. 항상 감사하고 사랑해요. 로라 샛별. 별로? 아 뭐야 진짜 찐감동이잖아. 이거 뭐야 나 이거 맨날 신고 나니까. 그래서 로라가 어떤 친구라고요? 로라는요? 나 진짜 아까 이랬어. 로라는 픽시를 완성시켜준 아주 소중하고 고마운 멤버 친구라고. 어 뭐야 언니 아이라인 건졌어? 건졌어? 아니 건졌어. 아 어떡해 진짜. 아 고마워. 그래 언니 고마워. 제가 오늘 엘라 언니한테 깜짝 선물을 했는데 제가 멤버들한테 깜짝 선물을 하는 것도 처음이었고 그 픽시라는 그룹도 단 하나밖에 없고 엘라라는 언니도 다 한 명밖에 없기 때문에 그냥 기존에 있던 신발을 사서 주는 것보다 제가 직접 그림도 그리고 픽시라는 그룹 이름도 새겨서 주고 싶어서 커스텀해서
선물했습니다. 되게 뿌듯했고 뭔가 앞으로 되게 더 많이 해줘야겠다. 이렇게 좋아해주는 모습 보니까 저도 살짝 감동받아서 조금 눈물 날 뻔했어요. 살짝. 이거 신고 녹음할 거예요. 타이틀 녹음. 이거 신고. 이거 진짜 깨알이다. 언니밖에 못 신어요. 이거 진짜 고생스러네. 저희는 이렇습니다. 픽시는 이러해요, 여러분. 진짜 이렇게 사랑과 행복이 가득한 픽시 포에버! 아, 정말. 저희의 첫 타이틀입니다. 데뷔곡이죠. 녹음하는 날입니다. 맞습니다. 제일 중요한 날이에요. 소감이 어떠세요? 저요? 아, 잘할 수 있을지 떨리긴 한데 살짝 혼란도 왔다가 그래도 잘 끝을 마치고 왔습니다. 다음 차례인데 아 언니를 잘 이어가야 될 텐데. 로라 파이팅! 로라 파이팅! 잘할 수 있습니다. 로라 로라 엄청 찍어줄 거예요. 후보가 여기 한번 찾아볼까요? 제일 찾아볼까요? 아 파워스 3? 별 차이가 없어. 빠지스리는 뭐지? 빠지스리 뭐야? 아토레토만? 우리 로라 화장품 광고. 화장품 광고 광고주님 연락주세요. 어머 언제도 나왔네.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아, 저도 마음에 들어요. 이거 잘났죠? 원래 어렸을 때부터 진짜 아기 때부터 TV 앞에서 막 장난감 마이크 들고 노래 부르고 하는 걸 되게 좋아했었거든요. 근데 그리고 원래 사람들이랑 얘기하고 하는 걸 조금 낯가림이 심해서 부끄러워했었는데 그냥 무대나 그냥 이렇게 사람들 앞에 춤추는 건 되게 즐겨하더라고요. 제가 부끄러움 없이 본격적으로 준비한 건 고등학교 2학년 때였는데 그때 사실 오디션을 보고 한 회사에 들어갔어요. 사실 들어갔는데 이게 좀 여차 조금 안 좋게 나오게 되었는데 관리도 제대로 못 받았었고 트레이닝 같은 것도 받은 게 많이 없었고 이래서 뒷전이다, 너희는 뒷전이다 이런 얘기도 들었었고 연습실을 남자 연습생분들이 써야 하면 저희가 비켜줘야 하고 수업이 있는데도 이렇게 나갔다 해야 되나? 이렇게 쫓겨나는 신세로 이렇게 다녔었고 밥 같은 것도 아예 주시지도 않고 네 여러 가지 좀 딱 나가야겠다고 다짐한 말이 있거든요. 숙소를 들어가고 싶으면 돈을 내라고 부모님께 그렇게 말씀하셨더라고요. 거의 제가 그 회사에 있을 때 14살이 제일 어린 친구였거든요. 그런 어린 친구들을 가지고 꿈을 키워준다 하고 이렇게 조금 장난치시는 걸 보면 할 말이 없습니다. 저는 그냥 바로 간다. 바로 버리네. 하은아? 아. 네. 한번 네. 끝났나요? 네, 끝났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끝났어? 어. 다들 되게 빨리 끝나네. 아, 좀 아쉽긴 한데. 근데 연습했던 텐션이 생각보다 안 나와서 근데 약간 녹음실에 들어가면 연습보다 덜 나오죠. 맞아. 뭔가 녹음하고 나면 진 빠졌다. 모든 걸 쏟아붓기 나왔기 때문에 맞아. 아, 나 이제 모든 걸 쏟아붓어야 돼. 오늘 행복한 일과를 끝내고 밥을 맛있게 먹고 있습니다. 제일 행복한 순간. 역시 준비된 신인이야. 우리 다가 둘이 케미 장난 아니다. 저희 룸메예요, 룸메. 어, 그때도 제 거에 나오잖아요. 저희도 케미 있어요. 제가 별로, 그렇게 왔나요? 별로. 별로? 별로야? 별로 케요? 로라. 별로다. 별로야. 별로구나. 아니 별로구나. 아 너희 진짜 별로구나. 우와, 저희는 다다거든요. 다다. 다다. 나 처음 듣는 얘기. 다다. 다다. 다다입니다. 어때요? 랩 같죠? 다다. 다다. 있지.
아니 오늘 우리 자매 아니냐는 소리를 들었어. 약간 좀 닮았어. 뭔가 분위기가 닮았어. 저희도 닮아가고 있거든요. 저희가 같은 방을 쓰는데 저희 방에 문제가 있나요? 아니 왜 이렇게 무슨 소리죠? 내가 안 지워서 그래. 아 잠시만. 아 잠시만. 로라야 안 치우는 게 아니라 잠시 킵해두는 거야. 킵해두는 거야. 짐들을 킵해두는 거라고. 발 디딜 데가 없어요. 진짜. 아 솔직히 요즘은 아니잖아. 요즘은 살짝 다정이가 더 심해진 것 같아. 인정 인정. 언니 닮아가니? 좋은 것만 닮아야지. 그것도 좋은 거잖아요. 저희의 장점 그치? 아니었어요? 오 이것도 장점으로 내세워야 센스가 있네. 안 치우는 게 왜 장점이지? 저희 방은 굉장히 아니 안 치우는 게 왜 장점이라니요? 그 짐들을 보고 아 내가 이날은 이걸 했었구나 에이. 저날은 저걸 했었구나를 알 수 있는 아주 흔적들 맞아요. 우리 네. 추억의 흔적들 요리별로 익은 거 알 수 있잖아. 그치 그치 이게 벗은 순서대로 그치 그치 근데 여기 방 진짜 깨끗 맞아 왜냐면 엘라 언니가 있기 때문에 아 인정 하지만 우리 방엔 엘라 언니가 없다 우리 내가 디아 언니가 있지 디아 비비도 근데 지금 한 2주, 3주 남았나? 2주 정도 남았어요. 그쵸. 오늘 녹음한 곡을 하는 거잖아요. 네. 맞습니다. 로라 씨 준비 돼 있나요, 비비? 전 준비 완전 돼 있죠. 돼 있죠. 늘 준비돼 있는 프로. 툭 치면 툭 나오지, 나는. 저희 모두 그치. 프로니까. 어, 뭐야. 오, 방금 툭 치지 않았는데 나왔어. 역시 프로. 역시. 원래 전에는 솔직히 말해서 실감이 별로 안 났었거든요. 데뷔가 얼마 안 남았다는 느낌이 별로 안 들었었는데 큰일이 끝나서 그런지 실감이 조금 나는 것 같아서 또 기대가 되고 사람들이 볼 때마다 조금 기분 좋은 배우고 싶은 점이 많은 그런 아이돌 되고 싶고 저도 다른 사람들한테 좀 힘이 될 수 있는 사람이 됐으면 좋겠어요. 응원글도 되게 많이 받았고 그걸 받을 때마다 더 열심히 해야겠다는 생각도 많이 들고 힘도 많이 되고 저희 기다려주신 만큼 준비한 것도 되게 많으니까 더 멋있는 모습으로 여러분들 앞에 서겠습니다. 기대 많이 해주세요. 안녕. 야, 역시 야. 야, 야. 너 이제 행복해 안 돼?